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을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룡용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부장님께서는 뭐 최근 트렌드에 좀 잘 맞는 기업들을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관심 쏠 종목은 두산 퓨어셀입니다. 최근 두산 퓨어셀뿐만 아니라 상하프론테크라든가 OCI 등 그린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다시금 관심을 가지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에너지와 함께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의 투탑 기업입니다. 비록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보다는 수주와 그리고 성장성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중인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현재 캐파가 90메가와트인 상황입니다. 현재 증설 중이기 때문에 9월 달이 되면 127메가와트가 될 것이고요. 22년 내년이 된다라면 194메가와트, 23년 내후년엔 275메가와트로 현재의 거의 한 4배, 3배 정도 이상의 캐파가 증가한 모습으로 증설 스케줄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캐파 증가와 함께 이제 국내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으로 정책적 지원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비전과 함께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이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글로벌리 보았을 때도 미국 상원의 1조 달러 인프로 법안에 수소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수소차 충전소 의무화 법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퓨어셀이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제 강한 편으로 상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 9월 8일 날 수소 모빌리티 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두고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수소 에너지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프론테크와 두산 퓨어셀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53,000원.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장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분기 실적은 어땠고 또 앞으로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퓨어셀의 현재 2분기나 올해 실적에 대한 현재 부분에 대한 실적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과정일 거고요. 마치 2, 3년 전에 2차 전지 산업들이 대부분 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수익은 취하지 못하고 투자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본다라면 그 비용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수소에너지 또한 현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낮게 잡히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내년, 내후년에 실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